잘못됐을 때 질병이 생기는 것인데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물이, 어떤 물이 들어와야 될지, 또 언제 들어와야 될지, 또내 몸이 잘못됐을 때는 물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그 잘못된 물을 어떤 방법으로 상태를 바꾸어 주면서 치료가 될수 있을까? 당연히 천연치료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치료제가 있다고 하면 물이 될 거예요. 우리 피도 93%가 물이고, 폐나 간장은 86%, 뇌는 85%, 근육도 75%, 단단하다고 하는 뼈조차 반절은 물입니다. 그러니 이게 잘못되면 우리 몸은 그냥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몸이 잘못됐을 때에 뭔가 천연에 있는 물질들을 치료제로 활용하는 이 치료제로 활용하는 것을 천연 치료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 치료제 그래서 이 시간에는 최고의 치료제 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물을 잘 활용하시고 내 몸이 가장 생명력, 생명력 넘치는 물로 채워져 있도록 살아가고 그래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졌을까? 그 특성을 이해하면은 내 몸의 구성 성분 중에서 물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활용해서 몸이 너무 뜨겁다. 그럼 뭐가 뜨겁다는 말과 똑같아요? 내 몸에 있는 물이 뜨겁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찬물 속에 들어가면 좀... 내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를 살펴보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3위일체 특성을 가졌다. 세 개의 어떤 위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물은 또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H2O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이 평상시 온도에서는 물로 존재를 합니다 물은 무슨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세모난 그릇에 넣으면 세모난 모양을 가질 것이고 동그란 그릇에 넣어주면 동그란 모양을 가질 것이고 한마디로 무슨 모양이라고 특성을 어떻게 특징을 지을 수가 없어요 또 물은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공기 중에도 있을까 해? 있죠 바닷속에도 있을까 해? 내 몸속에도 있을까 해? 땅속에도 있습니까? 풀속에도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없는 데가 없어요 무소 부재합니다 그런데 그 물은 또 분석해 보면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로 만들어진 H2O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아주 아주 온도를 차갑게 하면서 영하 이하로 내려가게 해주면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요? 얼음으로 바뀝니다. 얼음은 네모난 것, 세모난 것 분명히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음 상태로 분명히 변해서 존재할 수도 있는데 특성이 물과는 또 전혀 달라요. 그러나 그 얼음도 본질적으로는 H2O입니다. 100도 이상 온도를 높이면 또 어떤 모양으로 변해요? 수증기로 변합니다. 자, 물이 무엇인지 얼음이 무엇인지 수증기가 무엇인지 구별 못 하는 유치원생 있을까요? 어느 누구든지 물은 물이고, 수증기는 수증기고, 얼음은 얼음입니다. 분명히 특성이 틀려요. 구별됩니다. 그래서, 물, water is not ice. 물이 얼음은 아니죠. 분명히 특성이 틀려요. 또, 얼음이 수증기도 아니죠. 물이 수증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물은 H2O이고, 얼음도 H2O이고, 수증기도 H2O다. 그래서, 물을 한마디로 어떤 특성을 가진 물질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세계에 분명히 구별되는 특성을 가졌으면서도, 본질적으로는 H2O, 하나의 H2O다. 삶이 일체의 특성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드신 분은 물리적인 세상만 만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만들었기 때문에 작가가 똑같으니까 영적인 거나 육적이나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적인 물만이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도 어떤 특성을 가졌느냐 살펴보면 똑같이 삼위 일체의 특성을 가지신 영적인 생명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물도 마시면 목마르지 않게 해주고 또 뭔가 물이 부족해서 모든 질병이 사실은 생기는 것인데 그 물을 외적으로 내적으로 잘 적응을 해주면은 최고의 치료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적인 물인, 영적인 생명수 하나님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Holy Father. 물은 어떤 모양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무소부재하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중에서 어떤 모양을 가졌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으면서, 어디든지 계시는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네모난 얼음, 세모난 얼음이 존재하듯이, 아, 이렇게 생기신 분! 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꼴 지워져서 이 땅까지 내려온 생명수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볼리선 거룩한 성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또그 물을 막 100도씨 이상 끓이면 수증기로 변하듯이, 수증기는 특성이 내 폐부 깊숙이까지 들어올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증기 기관차는 무엇으로 움직이는 기계였어요? 최초의 동력기계, 수중기를 가지고 그 기관차가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수중기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내 심령 깊숙이까지 들어오실 수도 있고, 나에게 파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Holy Spirit, 성령 하나님과 같은 생명수 하나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한마디로 묘사하기는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있다고 하면,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특성이 달라요. 구별되는 분입니다. 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도 분명히 여기 Holy Father, Only Son, Holy Spirit.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H 두 개, O 하나. 영적인 생명수 되시는 g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3위, 세 분의 퍼스널러티, 세 분의 분명히 구별되시는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면서도, 일체다, 3위 일체다. 사실은 완전한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유한한 인간이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흑백 TV로 불꽃놀이를 봤는데, 그게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겠어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인간 차원에서 만들어낸 그저 신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언어로는, 아, 조금 더 화냈어. 조금 더더더 화냈어. 더더 이렇게 표현하는 언어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인간의 언어 중에서는 가장 근접한 설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참으로 곤고하고 곤핍하고 외롭고 허전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요 한계시록 21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 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저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영적인 생명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시는 자들은 하늘을 유업으로 얻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늘을 유업으로 얻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육의 생명수를 잘 살펴보면서 그 원리를 이해하면 법칙은 똑같습니다. 저는 의학을 먼저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먼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푸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담고 싶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그러면 가르치는 방법은 누구에게서 배우는 게 제일 좋겠어요? 최고의 납비드시는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가르쳤을까 관심 가질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셨길래 저 들판에 5천 명을 모아놓고 그것도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까지 크, 똑똑한 철학자들, 국회의원, 사내들인 회원 그리고 농부, 어부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아니 어떤 방법으로 가르쳤길래 하루 종일 모두 다 들었을까 저도 가르치는 데 관심이 많아서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치셔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물 교훈 교수법을 활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씨뿌리는 자를 보거라 저기 포도나무를 보거라 어떤 실물을 얘기하는데 그 실물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상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도 이해하고 할아버지도 이해하고 다 이해하는 놀라운 교수법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으면서 저도 예수님처럼 가르쳐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짜리 강목을 실물 얘기하다 영적인 교훈을 묶어서 이제 하는 것을 일곱 개를 만들어서 대학 교수님들이 초청을 하길래 그걸로 강의를 했더니 난생 처음 들어보는 강의라는 거예요. 아, 너무 좋대.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대학생들만 모아 놓은 야영회에서 강사로 오라고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의 방법이 어떤가 하고 똑같은 항목으로 했더니 아, 거기서도 너무 좋대는 거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야영의 강사로 초청을 받으면서 일부러 똑같은 것으로 했는데 모두 다 좋아하는 겁니다. 아,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래서 전 성경을 보면은 영적인 얘기가 나오면은 육적인 내용은 짝이 무엇일까? 육적인 내용이 있으면 영적으로는 짝이 무엇일까? 이렇게 항상 질문을 하면서 정리를 해 보니까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원리가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치료라고 하는 단어를 한 단어로 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원리를 육적으로 풀면은 그게 치료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백투 에덴에서 나오는 모든 치료의 원리는 전 사실은 의학을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보고 깨달았고 이미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처럼 치료되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을 좀더 깊이 있게 전하기 위해서. 보건학, 한의학, 천연치료학, 뭐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적인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 개면 세 개고 하나면 하나지 죽어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러는데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강아지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아니 이 주인이 도대체 어느 날 경고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목줄을 잡아당기는데 숨막혀 죽을 줄 알았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막 주인 다리를 물 수는 없잖아요 아마도 사람 차원에서 바라봤으면 그 순간 경고할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낙갑채지 않았으면 저 뒤에서 달려오는 그 자동차에 치어서 죽을 뻔했는데 나를 살려주셨던 거구나 그러나 강아지 수준에서는 왜 나를 아프게 했는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지식으로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영육의 생명수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일까? 성경을 보면은 어려워도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한 구절만 맞고 나머지가 틀린 게 아니고 모든 구절이 다 맞으려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 신명기 6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는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어도 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런데 또 같은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번째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했을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원어를 보면은 복수입니다. 하나님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복수면 복수지. 영어나 히브리어는 주어가 복수이냐 단수이냐에 따라서 그다음 이 동사의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유 이스예요, 유 아예요. 유 이스 그러면은 틀린 거 아니겠어요? 복수인데 아가 나와야 이스가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으니까 하나님들 주어가 복수면은 창조하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복수 단어로 나와야 되는데 단수 단어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100%안 될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복수이면서도 또 단수이신 분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이건 좀 어렵고 딱딱한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얘기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처음 만나서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랑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 이분이 그런 분이었구나. 그러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어려워도 이거는 연구해야 되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기독교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한 분이다. 그럼 예수는 뭐야?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창조한 피조물. 성령은 뭐야? 파워. 여화와인 교인들은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명쾌해.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은 세 분이다. 세 분이라는 거예요. 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있고, 갈보리 언덕에 그때 오셨던 예수님이 있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고,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세 분이면서도 처음부터 한 하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갈아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말로도 복수의 하나님입니까? 단수의 하나님입니까? 복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분명히 복수의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앞에 하나님, 이건 또 단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도자가 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만들 때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야훼 하나님은 성경에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면그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누가 나를 만들어서 존재한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창조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서 존재하는 것인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누구도 나를 만든 자가 없어. 그냥 나는 나야. 다시 얘기하면 창조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만든 거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를 만들 때 함께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 중에서 성경 어떤 건 어렵다고 지우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딱 뽑으면 한 하나님이다, 세 하나님이다, 별이별 교리가 다 나올 수 있지만 다 맞아야 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 로고스가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그 옆에 하나님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얘기하는 요 말씀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래.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 말씀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인데 태초에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구별이 되는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있었고 또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함께 있었고 이 세상 만물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아니고서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만들어진 피조물일 수는 없는 거예요 만들어진 모든 것이 이 말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여화증인교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피조물은 성경이 여기서 틀리는 거예요 이단인 겁니다 이게 틀리게 눈 번이 뜨고 틀리게 해석을 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있었고, 그때부터 말씀이신 로고스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했으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 시절에도 계셨고, 우리를 창조할 때도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고 보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처음으로 창조하실 때 주도적으로 그분께서 창조주로서 역사하셨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지만은 인간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죄를 겪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늘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돌아가 주시면서 내 죄에 갚아줬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구세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 창조될 때 어디 계셨을까?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원어를 보면 루아흐 루아흐 성령이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는 신이라고 써 놨어요.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때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하실 때 함께 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 하나님이면서도 세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같으면 뭐 그냥 하나, 한 하나님으로 끝내지 왜세 분이라고 얘기할까? 분명히 하시는 일이 각각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고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포스.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로 설명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힘들어 지쳐 쓰러졌을 때,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고, 내가 넘어가기 힘들 때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니면 성경의 반절을 딱 찢어서 자기 좋아하는 것만 믿고 이해 안 되면 지워버리든지.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려면 분명히 세 분의 퍼스널러티를 가지신, 윗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나 완벽한 하나, 하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에 수많은 가짜 신들이 있는데 참 신인지 가짜 신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요한일서 4장 1절로 2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육체로 오셨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첫 번째 피조물이니. 뭐 아주 아주 위대한 스승님이라든지 여러분 인도의 힌두교인들도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가끔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인카네이션, 화신이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 힌두교 속에 여러 화신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인들이 인도 가면 찍소리를 보대 불교 교리가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예수님도 뭐 아홉 번째 화신이래나 뭐그 중에 하나로 넣어놨어요. 이유에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가짜형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얘기해도 이건 가짜예요. 자,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제가 궁금하면 또못 참아요. 계속 물어보는 거야. 이 가이드가 인도에 네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높은 계급이 뭐예요? 브라만. 브라만. 아주 뭐, 족보가 좋은 사람이 한국말을 6개월 배웠다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막 계속 물어보면서 힌두교를 이해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 힌두교에도 삼신이 있어요. 삼신. 여러분 거짓말을 하려면 비슷하면서 핵심만 하나 틀려야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힌두교 힌두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건 타락한 천사 루스벨이 만든 종교인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웬만하면 소가 넘어갑니다. 거기도 똑같이 삼신이 있어요. 이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브라마 신이 있대. 그게 뭐 하는 신이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래. 성경에 있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고 똑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비신 하나님이래, 비신호. 그 뭐, 뭐 하는 하나님이냐? 창조조 하나님이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다 유지하는 하나님이시래. 성령 하나님하고 비슷해요. 세 번째 하나님은 뭐냐? 쉬바신이래, 쉬바신. 쉬바신은 무슨 신이냐? 파규의 신인데요. 신이 제가, 야 파규의 신이 다 있네?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세신 중에서 누가 제일 강력한 신일 것 같아요? 누가? 브라마. 어? 기독교인이 들다 세뇌된 거예요. 근데 힌두교에서는 쉬바신이 최고 신입니다. 브라마신과 싸워서 이겼어요 아니 세상에 아무리 괴변을 부려도 그렇지 어떻게 파괴의 신이 최고의 신이 될수 있을까? 제가 그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슈바신은 여기 눈이 하나 또있어 이마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슈바신이 눈을 딱 뜨는 날이 세상이 마지막 날이 된대요 그런데 세상을 한번 봐라 브라마 창조의 신이 만들었는데 이게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건 완전해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다고 어떻게 얘기를 안할 수가 있습니까 창조의 신이 실패한 신이 되는 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세상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슈바 신이 마지막 날 이마에 있는 셋째 눈이 딱 떠지면 이 세상이 다 파괴가 된대 그러고 나서 이 세상을 쉬바 신이 완전히 다시 창조한다는 겁니다. 드디어 완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새세상이 새세,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똑같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도 보이고 성령 하나님도 보이는데 듣지도 보지 못한 쉬바 신 자리에 원래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 예수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거짓령입니다 교묘하게 삼위일체 신을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쉬바신이 쓰면서 창조주 하나님까지도 다 죽여버리고 가장 높은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불가 쪽 천민들에게 한 사천 명 모인 데서 이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자리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파괴해 신 쉬바신이 쓴 것입니다. 이제,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가족 천민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계속 죽으면, 막 이렇게 윤회하다가 어떻게 다시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족보가 짐승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만지면 지렁이 만진 것보다 더 더러워서 만지지 마라. 엄타 o 을피 e 이에요 그런데 그러 그런이라 하고 이 사람들은 자자손손 그렇게 화장실 청소만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 슈바신을 믿으면 당신은 언제 인간 세상으로 다시 태어날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거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 그 휴바신 자리에 원래 있어야 될 예수님을 세우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다. 불라만 계급보다 더 높은 하늘의 왕자가 되는 거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뜨겁게 박수를 치는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 그래도 그냥 한 분이면 한 분, 세 분이면 세분좀 이해하기 좋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이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자, 여기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셔요 그러면 최소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분만 있으면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혼자 사랑이 성립이 됩니까? 누군가가 있어야 사랑이 될거 아니겠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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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하나, 한분 가지고 모든 게다 설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혼자 사랑이라는 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적어도 상대가 있어야 사랑은 가능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하나, 하나님 가지고는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안 되고, 그럼 둘로 하지 왜 셋이냐?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진정한 진나 사랑입니까? 자기 자식은 정말 정말 진짜 사랑을 해 그런데 옆집 아이는 내 아들 때릴까 봐 지나가면서 자꾸 꿀밤을 한 대씩 먹여 엄마가 그래서 아들 사랑하는 건 진짜예요 가짜예요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연약한 인간의 머리를 봐도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려면 나 말고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둘만 사랑하는 건 진짜 사랑 아닌 것보다 이상한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세 번째까지도 사랑을 한다. 여기도 사랑하고 저쪽 삼자도 사랑하고 그러면 이게 최, 최초의 진정한 사랑이 가능한 최소의 숫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분이면서도 의견이 항상 일치가 하나인 것처럼 일치가 될수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도 자 이렇게 삼위일체의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나면은. 저는 여기에서 그 생명수 하나님 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원리를 공부하면서 이 땅의 물리적인 물을 어떻게 사용하면 육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치료될 수 있을까 이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수치료를 가르쳐 주는 전문 기관들이 있지만 어떻게 거기 갈 시간도 없었고. 뭐, 어, 유학 갈 기회도 없었고, 그냥 가기 전에 환자들은 밀려오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생명수 대신은 하나님의 어떤 특성과 원리를 이해하면서 육적인 물치료도 똑같은 것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여기 가오 부분 기별 2권 587페이지에 보니까, 만약 저들이 열병의 상태로 신음할 때에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고, 외부적으로 응용하였다면 목숨들이 살아났을 것이다. 그런데 저에게 놀랍게 도움을 준 책이 있었어요. 성경만 보고서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30분을 읽기 전에 대학 1학년 때는 졸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을 그냥 상식적으로라도 한번 읽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소설 책을 보니까 가인의 후회라고 하는 말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문맥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가인의 후회가 뭐냐 하고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성경 몰라 그 가인? 제가 아 성경은 상식적으로라도 읽어야 이 문학전집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구나. 믿음과 상관없이 한 번은 읽어야 되겠다. 아, 그런데 첫 장부터 잘안 풀어져요. 좀 읽었더니 자꾸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궁창, 그러면 자꾸 시궁창만 떠올려지고, 할례는 진짜 계속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어. 궁금한 건도못 참으니까, 하필이면 아가씨한테 물어봤네. 할례가 뭐예요? 그랬더니 멍하니 쳐다보면서... 아니 할례가 뭐예요? 그랬더니 아주 뭐 진실되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진짜 몰라요.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혼자 읽어도 이해가 되도록 정말 만화책보다도 재미나고 쉽게 성경 전체를 풀어서 써준 예언의 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대학 2학년 때그 책을 딱 읽으면서 80년도 대학 3개월 문 닫았을 때 어떻게 우연히 첫 페이지를 딱 열어보다가 3개월 딱휴이 학교 문 여는 날까지 하루에 두세 시간 잠자는 것 말고는 하루 종일 이 책을 봤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딱 궁금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 답이 뚜탕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구나. 줄과 줄 사이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거구나. 그걸 3개월 동안 성경 전체에 대한 것을 읽으면서 성경이 무슨 책인지 이해가 됐고, 그냥 문자만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이 영육의 의미를 깨닫는 법을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그책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열병의 상태로 신음할 때에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고, 아, 이건 물을 내부적으로 치료제로 활용하는 방법이겠구나. 또, 외부적으로 응용하면, 물을 외부적으로 사용하는 수치료가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 또 응용까지 있으니까, 응용을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목숨이 살아날 정도의 치료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물을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마시는 것일 텐데, 여기도 뭐 법칙이 있을니까 어떤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되지? 인터넷에 금방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6잔 내지 8잔을 마시고. 마시는 양은 체중 kg 곱하기 0.3. 60kg를 가진 사람들은 638. 얼마예요? 1800cc. 또 마시는 시간은 식후 2시간 이후부터 식전 30분 전까지. 이것을 과학적으로 계속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것 하나만 잘해도 위장병이 싹 치료가 되는 거예요. 또이 물을 외부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하고 답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수많은 정보의 바다에서 딱 뽑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물의 특성을 잘 이제 영적인 생명수의 특징과 함께 연결시켜서 살펴봤습니다. 물, 얼음, 수증기 세 개의 특성을 가진 물질이지만 본질은 H2O 하나 아니냐? 그러면 물은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 모양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무소부제하신 생명수 하나님과 똑같은데 그 물을 가지고 몸이 좀 냉하고 차가워지면서 생긴 질병은 뜨거운 물로 치료를 하면 은그 차가운 피가 따뜻해지면서 치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족탕이나 뭐또 러시암욕이나 찜질요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심장에서 제일 먼 쪽인 손끝, 발끝이 먼저 차가워지니까 거기에 뜨거운 물을 이제 발을 담그는 조격을 해주면 은한 40도, 43도 온천 물에 들어갔을 때의 열탕 정도 온도를 더 해주면 은한 15분 정도 지나면 온몸에서 땀이 납니다. 그런데 그 땀이 그냥 물이 아니고 이 몸의 흐름을 막아주는 독소가 같이 나오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힌 부분이 딱 뚫어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저혈압, 또 감기, 복수 찬 사람들 땀으로 다 빼주니까 복수가 빠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 환자들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놀라운 치유력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사랑이 식어 가지고 그냥 싸늘해지고 냉냉하고 그러면 육체까지 병이 들어야 안 들어요. 우울증이 오면 병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을 가지고 치료하듯이 영적인 생명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들면 그 따뜻한 사랑이 내몸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의 열기가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 따뜻한 물이 내 몸을 다시 데펴지게 하고 뜨거워지게 하면서 내 몸의 이기심과 탐심과 죄악의 찌꺼기를 땀으로 다 버려주듯이 버려지게 내 마음을 억눌러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파김치가 될 정도로 그냥 넉다운이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냥 자는 것보다도 자기 전에 조격 딱 30분만 하면은 땀과 함께 그 독소가 다 빠져나가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처럼 싱싱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소생하는 것입니다. 자, 또이세 성격의 H2O 중에서 영하 이하로 온도감 내려가면 얼음이라고 하는 형태의 물이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H2O입니다. 이 얼음을 가지고 치료를 해보면요. 은 우리 몸에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든지 팩을 올려놓으면 처음에는 어때요? 아파요. 그런데 5분, 10분 지나면 마비가 됩니다. 마취가 돼요. 그리고 이 혈관이 이완이 될까요? 수축이 될까요? 수축이 돼요. 혈관이. 그래서 딱 넘어져서 다리를 뺐다. 그럼 막 부풀어 올라오죠? 그때 24시간 내로는 얼음을 갖다 올려놓으면 이게 수축이 돼요 여기가 부풀어 올라오는 이유는 이 상처난 부분에 어이구 이게 적군이 침입했구나 하고 면역세포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갛게 부어 올라오고 이제 림프감도 터지고 혈관도 터지고 그냥 멍이 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부풀어 올라오면서 조직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게 치료되는데 오래 걸리는 겁니다 딱 삐자마자 얼음을 갖다 올려주면 그대로 수축이 되기 때문에 여기로 뭉치려고 해도 뭉칠 수가 없어요 터지질 않습니다 24시간 동안에는 이 얼음 냉찜질을 해주라고 간호학 책에도 나와요 간호학을 공부 안 했지만 딱 결론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금방 나와요 24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얼음으로 자꾸 마사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게 새로운 조직이 생성이 돼야 되는데 피가 공급이 안 되면서 낫질 않아요. 하루가 지난 다음부터는 뜨거운 열찜질을 해서 이제 다시 혈관을 넓, 넓혀주고 영양물이더 많이 오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풀어 올라오지도 않고 4일, 3일, 4일이면 완벽하게 치료가 돼요. 침 맞는 것보다도 빠릅니다. 그래서 이 얼음은 처음에 여기가 아프다. 티눈을 빼야되겠다. 그냥 바늘로 찔러 빼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때 얼음으로 마사지를 하면 통증이 없어져요. 칼로 찢어도 아프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세분 하나님 중에서도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생명수 드시는 하나님은 내 마음이 죄책감으로 너무너무 쓰라리고 아플 때에 그 얼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신 그 성자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면 얼음을 문질러 주면 얼얼하면서 통증이 없어지듯이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없어지도록 치료를 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잠못 이루는 분들 있으면 이 성자 되시는, 성자 되시는 생명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수중기와 같은 요 물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 폐부 깊숙이까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줍니다. 숨을 못 쉬던 사람들이 기침 때문에 가래만 나오고 숨을 쉴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 가래가 다 빠져나가면서 숨을 쉴게 해주는 수치료법이 수중기요법입니다. 그래서 그 수중기를 이 폐기 입수기까지 들이마시면 여기에 염증을 다 뱉어주고 기침이 멈추고 가래가 나가고 깊은 숨을 쉬게 해주는 것처럼 바로 그 수중기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심령 깊숙이 들어오셔서 드디어 영적인 호흡이 가능하게 해줘요 너무 힘들면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데 이 성령 하나님 주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드디어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래의 죗덩어리를 버려주면서 그 치료에 영이 들어오고 놀랍게 치료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있을 때 숨이 잘안 쉬어질 때 기침이 나올 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중기 요법이라고 하는 게또 있고 우리가 자주 활용을 합니다 놀라운 치유력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잘이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 그때 적절하게 영접하게 되면 은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라도 사라지고 죽을 목숨이 다시 살아난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에스겔 47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죽어가는 모든 생명체를 살아나게 하는 에너지는 물입니다 영육의 물을 잘 활용하시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소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0년 전에 전, 어, 전북 청소년회관에서 한 150명의 환자들이 모여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였어요. 그때 전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인데 33살 먹을 때까지 아토피가 떠나지 않는 김명중 씨가 왔는데 얼마나 이게 심한지 그냥 얼굴이 막 완전히 덕지덕지덕지 덕지 덕지 그래서 밥 먹을 때 입을 쫙 벌리면 여기 딱정이가 찢어지면서 진물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또 딱정이가 돼. 그 다음 밥 먹을 때또 벌리면 딱정이가 반찬 위로 하나씩 떨어져. 그 앞에서 밥 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3 3살 먹을 때까지. 옆에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학교를 못 들어갔습니다. 어디 기도원적 구석에서 계속 살았대요. 그런데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와서 그때 우리 젊은 남청년, 여청년들이 봉사자로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이야, 참. 이 봉사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여청년들도 거기서 대화를 나눠주면서, 그걸 보면서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안타깝게 느껴지고,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두 번째 날, 거기에서 가까운 온천에 가서 목욕하는 수치료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야 이분 얼마나 몸이 심한지, 이 사진은 첫날 못 찍었고, 나중에 좀 좋아진 거 찍은 거예요. 온몸이 덕지덕지 첫날 저녁 잡더니 그 방에 같이 잠을 자던 네 명의 할아버지들이 집에 감내는 겁니다. 아니, 오자마자 왜 가십니까? 아, 우리 여기 치료 받으러 왔는데 이 청년이 밤새 북북북북 북북 긁는데 참 한숨도 못 잤대. 아침에 일어났는데 긁어가지고 부스럼이 떨어진 것을 봉사자가 와서 싹 모아보니까 컵으로 한 컵이 나와요. 같이 자겠습니까? 그래서 할수 없이 혼자 독방을 썼어. 이분이 그런데 온천 데리고 가면은 난리 날것 같아. 요 그래도 또 상처만 받고 살았는데 상처받을 것 같아서 제가 김명중 씨, 김명중 씨는 온천 수치료보다 더 좋은 걸 스페셜로 해줄게 그랬더니 아또 좋대. 그래서 이 다라에다가 물을 받고 숯가루를 풀어서 여기를 들어가라고 했더니 들어가자마자 비명을 질러면 너무너무 시원하대요. 매일 같이 해줬습니다. 딱 5일 지나니까 부스럼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또 온천을 가는데 이제 괜찮겠다 싶어서 보냈습니다. 그날 갔다 와서 감증을 하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몸이 이미 다 좋아진 거예요. 태어나서 공중목욕탕을 처음으로 갔되는 거예요. 아, 울어. 자기 공중목욕탕 태어나 처음 가보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대. 얼굴도 싹 일주일만에 벗겨졌어요. 여러 가지 수치료를 응용하면 놀라운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물을 여러 가지 치료제로 사용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3위일체 하나님이 베푸시는 최고의 수치료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침례는 어디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혼자 들어갔다 나오면 목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들어가면 침례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일평생 지었는데,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를,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돌아가 주신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 속에 퐁당 들어가면 숨을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어요.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죄를 지은 옛날의 내가 완전히 씻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새로 태어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수치료 중에서 성경에서 구원의 표로 우리에게 선물로 가르쳐주신 침례처럼 좋은 치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 선생님이 여러 가지가 질병이 있었는데, 일단은 손발이 너무 찼어요. 그리고 소변이 문제가 있어서, 기저귀를 차고 다녔어요. 여기 왔을 때. 그런데, 한달 정도 있다가, 20일 정도 있다가, 어, 이, 이 최고의 수치료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침례를 딱 받았는데, 이제 축하 인사를 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얼음처럼 손이 찼는데, 악수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 차드래. 전체가 다 차드래, 자기보다. 그때부터 수족 냉증이 없어진 거예요. 기저귀 빼서 버렸어. 네, 저는 이 놀라운 최고의 치료인 수치료를 1980년 8월 9일 날짜도 있지 않아요.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이 침례를 받았는데, 저는 그 전과 그 후가 제 삶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좀 씻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삶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영적인, 육적인 이 놀라운 수치료를 받으시면서 어떤 종류의 질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근본적으로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 모두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수 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갈증이 심한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영육의 갈증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숨 쉬는 것이 기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잠깐 사는 이삶 모든 어려움다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차고 넘쳐 흐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밤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Amen.